웃음을 주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짓고서 되는 일 있나 봐라 내가. 내가 놀이 한 곡 더 하는데 끝까지 박수 안 치면 진짜 드락할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예,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 뽕짝. 아, 뽕짝은 뽕짝인데 무슨 뽕짝을 불러드릴까? 뽕짝. 어? 뽕짝은 또 뭐고 트로트는 또 뭐요? 그러니까 형 네가 유통기한 지났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지간 밖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형님 마이에 맞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 어떻게 청춘 고백을 한 곡 불러드려? 이거 봐, 꼭 말도. 근데 대갑박이 참 희한하게 까졌네 형은. 한오백님 그렇지 딱 그 나이네.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 대중성 있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아 이번에는 안동역 한번 불러드릴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안동역. 그렇지. 그걸로 주세요. 그 안동역하고 우리가 만든 노래 있죠. 광대. 어 그거 한번 눌 줘보세요. 어 방키만 올려줘보세요. 요것도 음악을요 진성씨가 부르면 이렇게 못 만들어. 근데 우리 그지들이 딱 음악을 부를 때 요거 저희들이 만든 노래예요. 이 접속한 거라 접속한 거. 네. 자, 아, 차렷. 내가 박수겨 경례. 그래도 안 치는 사람이죠.
이경 씨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각설이들 스타일로 노래를 불러서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네. 근데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들을만하질 않은 거야? 아니면 생긴 게 더럽게 생겨서 그러는 거야? 아니 세상 참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단합이 안 되네. 예, 관광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봐, 포항 시민들은 이러지 않던데. 이 관광 온 새끼들이 박수 한 채 그러던데 여기는 관광 오신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에 좀 해줘요. 요거도 먹지 말고 지랄맞게. 그지한테 요거도 먹은 3년 될 수 없어. 끝까지 박수 안 치는 지랄맞게. 한 곡 더 해드릴게. 요번엔 보릿고기 한 곡 해드릴게. 박수 칠라오. 왜 그러니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쳐야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요. 나를 갖고 놀 줄 알아야 된다니까. 박수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거요. 집구석이 힘들었잖아요 오늘. 여기서 스트레스 해소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힘든 건 다 저한테 집어 던지십시오. 제가 주소다가 누구 갖다 줘? 저기 저 이북에 있는 새끼 저거 김정은 새끼 맞방에 던져버릴 테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꼭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디 가서 바람 펴도 걸리지 마시고요. 돌아가실 때는 언제 돌아가셔? 금요일날 6시 반에 돌아가시고 엿장사 구경 안 하는 것들은 꼭 죽어도 명절 밑에 뒤져. 그러니까 웃자 가는 소리고 예,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 여러분 건강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차렷! 다시 한번 대각 박수기요. 경례! 각설이 타령도 잘해. 좀 이따가 내가 여러분들 맨날 오실 분은 계시지만 인생풀이라고 20대는 이 반사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고 박수 한 치만 해 이까지 막 승질 날려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꼭 대치포조에 박수를 치네. 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형님 네가 나와서 해봐 얼마나 좆빠지는가 이씨.
성질 날려고 그러네 진짜. 꼭 얘기를 해야 되기. 이번에는 어떤 노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옛날에. 어? 생긴 거는 유통기한 지나 보이는데 노래는 그래도 센스가 있네. 뭐 옛날 애인이 속을 세겠어요? 그럼. 아 가사가 그래도 엄마는 그런 스타일은 저 봉충동 스타일인데 노래는 야 너무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한 걸 시키네. 근데 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이거 옛날에 만 원짜리인데. 그건 또 집구석이 어려워요. 현찰 없어도 돼 카드도 돼. 영수증이 안 나와 근데. 그 옛날에 한국 줘봐요.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이건데? 제목은 아는데 가수를 몰라? 그렇게 살아 그냥. 옛날에 한 곡 해드릴게. 이게 전부석 씨 노래예요. 이 노래 가지고 히트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예. 최고 각설이 중에 히트된 노래가 지금 연모 그리고 꽃피고 세월면 그리고 남자는 말합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고장난 벽시계 노래 좋아했잖아요. 가사가 그래. 고장난 내 꽃주는 멈추었는데 옆집 고추 고장도 없네. 이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고장 나든 안 나든 꽃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좋아해. 그런데 그 노래가 한참 띄우니까 오승근이가 만들어낸 노래가 뭐예요? 야이야이야 내 고추가 어때서 사랑받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장난 벽시계가 한층 딱 내려갔어 인기가. 그러더니 그 노래가 딱 히트를 쳤어요. 그러더니 왜 또 이 노래가 망가졌냐면 우리 고장난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며느리 옆에다가 딱 두고 뒤에다 두고 들어가면서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생각이 딱 좋은 이지라에서 그 노래가 묻혀있네. 그러더니 김용님이가 또 어떻게 딱 만들어놨어? 인생살이가 뭐여? 살아온 인생 30년 이상 살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야? 미쳤냐? 너하고 또 살기 이지라라는 거야. 이 노래가 노래 스타일이 다 그래. 원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좋아하는 노래가 다 틀려요. 내가 그거 쇼도 한번 해드릴게요. 20대는 뭐예요? 둥지. 엄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30대는 뭐예요? 무조건. 나 하재도 좋아. 아, 이 새끼는 음식 안 가려. 예? 40대부터 전주가 틀려요. 한 박자 쉬었다가. 왜? 살아온 인생 있잖아.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지쳤겠어. 편수형 말죠. 찬찬찬. 짠짜라단 찬찬찬찬. 그럼 한 박자 쉬어. 짠짜라단 찬찬찬찬.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근데 50대가 넘으면 뭐요? 우려라 열풍아 괜히 재 없는 이놈만 잡고 못 견디게 괴로워도 그 나이 되면 천식이 찾아와 터널 딱 들어가는데 어떤 현상? 더 쪽팔린다 이렇게 박수 한번 줘야 돼 이거 엄마도 웃기려고 하는 거 아버지를 옛날에 행복해드리고 내 각설이 타령도 멋들어지게 한번 뽑아드려볼게 인생풀이 예. 자 차렷 내가 박수게요 여기서 안 놀아야 되겠지.
네? 아이 고맙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아 괜찮아요. 안 주는 새끼들 있는데 꿀. 아 연목 예예 예. 두 장 줬는데 해야 돼 비니. 연목 이게 나와서 돈 주는 거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10원짜리 안 주는 새끼들도 있어. 예. 난 진짜 나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초청해가지고 부르면은 아무것도 안 팔고 싶어요. 근데 포항시장이 우리한테 돈을 안 주더라고 거지 새끼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태진아 씨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800만원 900만원 받아. 그게 무슨 돈이에요 여러분들 세금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잘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웃음을 줘요? 절대 안 줘. 태진아가 나와서 20대는 입방사판 이 여자 제 이거 걔네들은 걸려. 우리는 절대 법적으로 걸릴 게 없어요. 왜? 꼬라지가 이러니까. 예? 형님이 나한테 아무리 일확천금을 줘봐 세금 물어달라는 새끼는 없어. 그리고 내가 왜 편하게 사는지 알아요? 꼬라지가 이러니까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겪었던 일 보증서 달라는 새끼들이 없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친구가 소중한 친구가 있어 돈 빌려달라는 새끼들이 없더라고. 내가 이상을 하고 난 뒤서부터 돈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을 하기 전에는 보증을 서다가 쫄딱 망해서 그렇지. 이 남자고 여자고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예. 자, 연모.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웃음 주고 뭐 하나 팔 때 절대 가지 마세요. 안 사도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소기업 제품을 선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화장지 준다, 뭐 준다, 비누 준다 가가지고 괜히 속지 말고 돈 100만원, 200만원 같은 거 속지 말고 이런 데서 좋은 물건 사가지고 가는 그게 최고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저한테 한 번씩 지하방 가서 당해본 사람들이에요. 홈쇼핑 하죠. 진짜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차렷! 갑니다.
1kg에 물고 파면 다 안 사도 된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이고, 더워, 이씨. 직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참. 남들 편하게 놀 때 우리는 접받아야 돼요. 남들 여행 다닐 때 우리는 고생해야 되고. 그, 니미득불 한 곡 준비해 주세요. 근데, 진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뭐 하고 난 뒤에 뭐 팔면은 다 가더라고. 하기 전에 팔아야 되거든, 지난 학기. 저기, 어제 내가 불쇼 하고 난 뒤에 누룽지 파니까 전부 다 가더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안 사도 돼요. 나의 용서에 덮어놓지. 너 잠시라. 치수라고 치약 같이 사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걸 뭘 두 개씩 사고 그래. 아고백 하나만 주세요. 이게 백화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안세 가방. 네. 바느질이 얼마나 잘. 이게 꼭 물건 담을 때 쓰지 마. 소주 먹고 취한 새끼는 이게 아무 데나 들이대. 이 쌈술을 처먹어가지고. 그리고 또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짬뽕한 새끼는 더 들이대. 그리고 양주 먹은 새끼는 들취한 척 하는 거야. 비싼 술 먹느라고. 자꾸나 아파. 그 집구석 가는데 3시간 걸려. 바로 앞인데. 내가 그 쇼를 한번 해줄게. 여자는 또 막걸리 먹고 오줌 싸는 소리가 틀려. 간단해요. 아, 변기 깨지는 줄 알았어. 어떤 소리가 휘 이렇게 일어나. 근데 맥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스타일이 틀려. 그건 엄청 길대. 그것도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 좌우로 살펴. 그래서 한번 털어. 그리고 또 마무리가 어떻게 되면 이 거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지만 그리고 내가 아까 각설이 타령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자 인생 풀이가 뭐냐면은 형님들 살아온 인생 타령. 형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형 너 말이요. 70? 근데 정정하시네. 이 정정한 모에 이게 고장나간 쓸데가 없는 또 그지요? 그 나이는 원래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20대부터 100대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20대는 입판사 반 여자 제자 건드려보고 조그맣게 애들이 있을까봐 저것들이 알아들으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형님을 알아들으는데 30대는 삼삼하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붙들고 돈 많으면 이뻐하고 돈 없으면 패주기. 40대는 사주를 못 써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치물리. 50대는 오기로 하고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60대는 육갑 돌고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오자니 쪽팔리지 무덤나도 이 나이 되면 그게 안 돼. 네? 그리고 70대는 뭐예요 형? 70대는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칠만치라고 놀고 있네 모든 너도 미치겠지. 응? 80대는 발발 떨고 죽기 살기로 해대지 절대 엄마가 아무리 아버지가 노력을 해도 엄마가 만족을 못해. 진짜요 맞지 엄마? 이 경험자 아니야 경험자. 응? 90대는 뭐예요 90대는? 90대는 구서로 숨고 구멍만 쳐다봐도 구멍은 내 구멍이. 그 나이 되면 집에 있는 구멍도 못 찾아. 맞아 안 맞아 아버지? 예? 100대는 뭐예요?
아무리 자신 새끼들이 산삼 녹용을줘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아 있을 때 박수 치스 있을 때 그게 건강이고 행복이고 맞아 맞아 그죠? 건강하니까 아 그게 달려서 아니 생긴 것보다 틀리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 돈이 없어 보이는데 사장님 고맙습니다. 시동 안 걸리더라도 어디 가서 바람 펴도 걸리지 마시고요. 꼭 이쁜 년 만나가지고 소폭행 하시기 바라고 싶어요. 아니 나 이런 거 받아보니 처음이야. 고해 이게 제가 한 게 이제 남자 인생풀이 여자 인생풀이도 있어. 응? 10대는 뭐요? 땡감. 먹고 나면 떨떠러 말고 잘못 건드면 밑에 걸려도 지겹다. 20대는 뭐요? 호도. 가기도 힘들고 까거나 먹을 게 없어. 그렇게 연기 좋아하지 말란 얘기야. 30대는 뭐요? 제일 먹기 좋은 날. 수박. 칼만 대도 지가 자동으로 벌어져. 먹어도 얼마나 감칠맛 나고 물도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응? 40대는 뭐요? 성육. 성육. 남에서 그건 잘 익어요. 그리고 바닥에 뜨면 지가 알아서 벌어져. 지가 알아서. 50대는 법적으로 걸릴 일이 없어. 뭐야? 꽃감. 죽어요. 죽으래도 먹고 나면 얼마나 뒷맛이 깔끔한지 몰라. 응? 그리고 60대는 뭐야? 60대는. 60대는 과일로 얘기하면 무화과, 무화과. 차에다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썩어. 그건 남자 손도 안 타요. 예? 70대는 뭐요? 단풍. 한때는 젊었을 땐 잘 나가. 남자 손 잘 타고 잘 나가. 그리고 딱 지나면은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거지. 맞죠? 박수 한번 줘야지. 그걸 내가 박수 타령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신고상품관님 또 준비하고 저는 또 잠시 후에 또 불쇼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한 곡만 더 해드릴게요. 참 진짜 역같은 세상이네. 어떻게 엿장 살고 보면 꼭 역같이 생각들 하네.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제목을 몰라? 그 님의 등불 준비해주고요. 요번에는 그럼 어떤 노래 해운대 연강곡 해줄까? 바닷가니까? 좋지요? 아 내가 섹스폰 들어야 되는데 섹스폰을 안 가져왔네. 섹스폰 잘 부르는데 내가. 이 엿장사들도요 악기는 다 다뤄요. 악기는. 그리고 아무리 이 북장구 잘 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이거 못 따라와요. 난타는 이 엇박자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와. 예. 자 아, 해운대 연가 한 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차렷 내가 박수 껴 경례 박수